우리가 가끔씩 이제 명곡일 때 그 편곡을 할 때 보면 뭔가 훼손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 서정희 버전은 이 버전은 아마 서정희가 처음일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그렇게 원곡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또 열창하는 그 서정희 모습이 너무나 찰떡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임재범 선배님 노래들이 불후의 명곡에서 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원곡 자체의 퀄리티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. 그러니까 더 이상 뭘 더 붙이거나 뭘 해서 이것보다 더 낮게 하기가 어려운 곡이 되게 어려워요. 맞아요. 저는 약간 소정 씨의 그 고민이 깊게 느껴졌어요. 이 곡을 부를 때 많은 고민을 했겠구나. 김기태 씨가 너무 안절부절못하시 어떻게 보셨어요? 감탄하면서 봤습니다. 네. 그냥 그대는 어디에 있는지 좀 지도 판단 부탁드립니다. 아니 그러면 이제 섬탁 선배님과의 그 지금 대결 구도에서는 어떻게 본인이 원하시는 구도가 소정 씨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. 그 생각은 저 안 해봤구나. 예.